2022년 11월 4일 2시경 모바일 웹게임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공지로 올라온 서비스 종료 소식. 모바마스에 이어서 마지막 소셜 게임의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10월 1일에 서비스 축소 및 중지 공지가 올라왔을 때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네요. 서비스 종료일은 내년 23년 1월 5일 14시로 모바마스보다는 종료일이 두 달 앞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바마스도 엄청 오래 유지해왔지만 여성을 자극하는 사이마스는 남성 유저를 많이 모았던 기존 시리즈들 사이에서도 8년간 탄탄히 버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해 캐릭터의 개성과 과거 이야기를 잘 보여주며 어려운 소설게임판에서 잘 버텨와 주었지만 역시 소설게임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종료 공지 기준 올해 12월 6일부터는 모바코인 상품 판매를 중지하며 유료 결제도 같이 중단하고 23년 1월에 완전히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23년 내년이면 아이마스 계열 소셜 게임들은 전부 서비스가 종료가 되네요. 아이마스 공식 블로그에는 제작팀 일동의 감사 인사와 아쉬운 작별 인사와 함께 소셜 게임 사이마스의 추억을 남기고 싶은 스태프들은 현재 어떻게 해야 추억을 남길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에 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두하고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제작팀의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이걸로 사이드M 역시 본진이 사이스타로 완전히 옮겨지겠군요. 애초에 소설게임에서 클라스버스트가 1년 넘게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옮겨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요. 이걸로 진짜 아이마스도 소설게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봐야겠군요. 자세한 번역은 유튜브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